울산에 처음으로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360도 전체 공사를 하면서 거의 저희 아파트가 섬처럼 거래 갇혀 있거든요. 216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약 4만 평 부지에 2,6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이 대규모 재개발에서 해당 아파트만 제외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는 다 철거를 했네. 현재 아파트 주변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 전쟁 나서 다 폭격받은 것 같아.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고 공터가 된 재개발 구역. 재개발 구역 안에 어디를 가도 공사 펜스로 가로막혀 있고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입이 돼 있었나요, 여기가? 1998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재개발은 2006년에 이제 입안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지었는지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재건축 계획 당시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채 10년도 되지 않아 재개발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2018년 9월경부터 그때부터 빈집을 뜯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작업은 작년 2019년 1월경 정도부터 해서. 모든 문제는 철거가 시작된 후 발생했다는데요. 이건 무슨 영상이? 작년에 이거 건물 철거할 때 사진이에요. 이렇게 철거를 하거든요. 작년부터 건물 철거가 시작된 재개발 구역. 철거 당시 분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분진 심할 때는 진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그래요? 완전 화재가 난 거와 연기가 나듯이 거의 지금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 집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많이 이쪽을 그래도 많이 지금 철거를 했네요. 아파트 베란다 바로 앞에 내려다 보이는 공사 현장. 넓은 재개발 구역 현장 곳곳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창문인데 이쪽에다 이래가 문 열립니다 우리. 아, 저기도 지금 재개발 구역이 되는 거죠? 뺑 돌려서 전부 다 해. 완전 우리는 외로운 섬이에요. 약간 이게 지금 재개발 구역 사이에 딱 가운데. 딱 가운데 있네. 예. 사방이 재개발 공사 현장에 둘러싸여 마치 섬처럼 되고만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에어컨 필요 없었어요. 막 방수가 얼마나 시원한데. 근데 작년 여름부터는 아예 문을 겁이 나서 못 열었죠. 닦아보면 지금은 세면 가루 뽀얗게 다 나옵니다. 매일같이 창틀을 닦아야 한다는데요. 이 지금 어저께 비가 와서 덜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먼지가 아니 중기집은 말이야. 몇 번 문질렀을 뿐인데 까만 먼지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제대로 식으로 탱크를 붙였어. 누나 문 열게. 예. 주민들은 철거가 시작된 후 다리와 팔 등에 갑자기 생긴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17일부터 피부병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비슷한 증상의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